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질. 오늘은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카페 규레요에 방문했습니다. 카페 규레요는 강남역과 양재역 가운데 있습니다. 지상 주차장 약간과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왼쪽에 계단이 보이는 입구로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갑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화장실이 보입니다. 화장실을 보고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소화전을 보고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면 사자다방 간판이 보입니다. 간판 밑에 오픈 사인이 걸려 있습니다. 복도 끝에 문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카페 규레요는 오른쪽입니다. 카페 문에는 음료 메뉴와 음식 메뉴가 붙어 있습니다. 역삼동 물가를 생각하면 매우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러면 문을 열고 들어가 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클로즈가 아닌 거죠? 오픈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가게 앞에 벤치에서 기다립니다. 혹시 쉬는 날이 아닐까 걱정을 하면서 기다립니다. 다행히 제이은님이 오셔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규레요의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입니다. 자리는 20개 정도 있고 코너 매장이라 개방감과 채광이 좋습니다. 카페 규레요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JM님, 사리님, JN님이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포토존에는 축하 화분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주문은 키오스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커피 규레요와 참치 샌드위치, 아메리카노와 브라우니를 주문합니다. 커피 규레요와 참치 샌드위치입니다. 커피 규레요입니다. 아이스로 주문했습니다. 단맛이 섞이도록 빨대로 잘 저어줍니다. 커피와 우유가 잘 섞입니다. 참치 샌드위치입니다. 맛이 궁금했던 메뉴입니다. 식빵이 부드럽고 촉촉해 보입니다. 식빵 테두리는 커팅되지 않고 그대로 서빙됩니다. 한 조각을 들어서 내용물을 살펴봅니다. 재료가 푸짐하게 들어있습니다. 앞에만 있을 수도 있으니 식빵을 열어서 확인합니다. 가장자리까지 듬뿍 채워져 있습니다. 참치 샌드위치를 한 입 먹습니다. 오이 맛이 강하게 납니다.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은 주문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커피 규레요입니다. 식빵이 엄청 부드럽습니다. 참치보다 양파와 오이 맛이 강하게 납니다. 첫 번째 샌드위치 마무리입니다. 커피는 스타벅스의 돌체 라떼 느낌이 납니다. 두 번째 샌드위치입니다. 재료가 푸짐하게 들어있습니다. 앞에만 있을 수도 있으니 식빵을 열어서 확인합니다. 이번에도 가장자리까지 듬뿍 채워져 있습니다. 오이가 조금은 커 보입니다. 식빵을 다시 덮고 한 입 먹습니다. 참치 샌드위치를 한 입 먹습니다. 커피를 마셔줍니다. 두 번째 샌드위치 마무리입니다. 커피를 마셔줍니다. 샌드위치와 커피 규레요를 깨끗이 먹었습니다. 다음은 아메리카노와 브라우니입니다. 하겐다즈 한 덩이가 올려져 있습니다. 커피는 쓴맛과 신맛의 균형이 잘 맞습니다. 브라우니를 숟가락으로 잘라서 떠먹습니다. 엄청 꾸덕한 진짜 브라우니입니다. 하겐다즈를 떠먹습니다. 달콤한 맛이 좋습니다. 브라우니와 아이스크림을 함께 떠먹습니다. 맛있는 것과 맛있는 것을 같이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커피를 마셔줍니다. 아이스크림만 먹어도 맛있고 브라우니와 같이 먹어도 맛있습니다. 접시에 슈가 파우더가 뿌려져 있습니다. 접시가 하얀색이라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접시를 바꾸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달콤한 디저트에는 아메리카노가 역시 잘 어울립니다. 아이스크림과 브라우니를 같이 떠먹습니다. 아이스크림도 맛있고 브라우니도 맛있습니다. 브라우니가 꾸덕하다 못해 딱딱해서 자르기가 조금 힘듭니다. 아메리카노를 마셔줍니다. 아이스크림과 함께 떠먹습니다. 따로따로 떠먹습니다. 거의 다 먹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을 브라우니에 올려서 먹습니다. 브라우니와 아메리카노를 깨끗이 먹었습니다. 카페 규레요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JM님, 사리님, JN님이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들어가는 길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코너라서 채광이 좋고 자리마다 콘센트가 있어 편리합니다. 강남에 있지만 모든 메뉴가 전체적으로 저렴하고 유명 크리에이터 분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점이 신기합니다. 참치 샌드위치는 오이 맛이 강하게 나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고 브라우니는 제대로 꾸덕한 맛이 나서 좋지만 딱딱해서 떠먹기 약간 불편합니다.
아메리카노는 쓴맛과 신맛의 균형이 적당해서 먹기 편했고, 커피 규레오는 스타벅스의 돌체라떼처럼 단 커피가 필요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참, 마감하시고 클로즈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